먹고 싶은 부위를 눈으로 딱 찾을 수 있어요. 육안으로 확인해서. 어. 네. 육안으로 찾을 수 없잖아요. 네. 두 번째, 옛날에는요, 이 뼛속에 있는 피까지 먹었어요. 옛날에는요, 이 뼛속에 있는 피까지 먹었어요. 예? 예? 저 죄송한데. 선배님, 흡혈기도 아니고. 옛날에 그 뼈를 뽀개면. 그건 있어요. 뼛속에 그 자주색 피 있잖아. 네.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흡혈기도 아니시고. 드라큘라야? 진짜. 우리 옛날에. 몸에 좋지도 않고. 냄새가 좀 덜 뿌개진 거 아닌가요? 아, 특이한 식성 있으시네. 아니, 그거 굉장히 그 지방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란 명 먹을 때는요. 순살 치킨은 너무 순식간에 끝나요. 아, 그렇지. 그만큼 맛있다는 거야. 아니, 그냥 콩조 먹듯이 그냥 먹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굉장히 있네.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렇게 먹어야지 뜯고 귀찮고 먹고 이런 어떤. 아, 맞아요. 제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돌뼈 이런 게 없어요. 맞아, 오돌뼈를 먹을 그치.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발골의 기쁨도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예리해. 그럼요, 당연하죠. 예리해. 특수 부위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치킨을 뜯음으로써 내 치아 건강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치과 가서. 그리고 그거를 치과 가서. 이보세요. 이걸 다 물어뜯은 다음에 그 치킨의 뼈 색깔 있죠. 뼈 색깔로 닭의 신선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이게 냉동이냐, 생닭이냐.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뼈 치킨이 아무래도 이제 오래된 요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논리도 이게 또 비논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